안녕들 하셨나요? 자, 왔네요 왔어. 빙수의 계절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반 스케치를 위한 소품, 여행지의 추억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채색을 하시려면 살짝 두꺼운 종이와 물감 붓, 물통만 있으면 돼요. 여행 일기를 쓴다든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기록할 때 어반 스케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타이베이 여행에서 정말 잊지 못했던 빙수를 그릴 겁니다. 대만에는 유명한 빙수집들이 많은데 유독 심원등에 있는 삼형제 빙수집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여행 갔을 때 숙소가 심원등이라 삼형제 빙수를 하루에 두세 번 먹었었죠.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망고도 무척 맛있고 우유를 대패처럼 갈아서 나온 빙수라 예전엔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아, 또 먹고 싶. 이곳이 유명한 집인지도 몰랐는데 한참 후에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여러 메뉴가 있는데 망고 빙수가 제일 맛있어요. 곁들여 파는 푸딩 같은 것들도 맛있고. 아, 그림 그려야죠. 자, 우선 망고 빙수를 잘 관찰하면 네모 모양으로 쓰러진 망고와 갈린 우유 얼음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채색도 할 겁니다. 채색을 할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채색할 건지 스케치할 때부터 미리 염려를 해줘야 됩니다. 펜의 느낌을 많이 살릴지, 어둠을 펜으로 많이 표현해 줄 것인지, 가벼운 느낌으로 그릴지 느낌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노란 망고가 많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펜으로는 외곽선만 드로잉 해주는 느낌으로 그릴 겁니다. 하나 관찰하시고 천천히 드로잉 해주시면 어느새 스케치가 완성. 자, 이제 채색을 해봅니다. 망고 아이스크림은 레몬색에 가까운 느낌인데 레몬색, 오렌지색을 쓰실 땐 물감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색들은 다른 색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바로 탁해지거든요. 신선한 레몬색과 오렌지색을 쓰시면 돼요. 망고 아이스크림과 망고를 칠해줍니다. 망고는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색이 진하게 보입니다. 오렌지 계통의 색을 탁하지 않게 사용하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조심스럽게 칠해주시고요. 빙수의 그릇은 투명색입니다. 무채색을 만드는 법은 예전에 업로드했던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릇까지 칠해주었으면 그림자는 은은하게 칠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행지에서 경험했던 음식, 풍경,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그림으로 기록에 남겨놓으면 아름다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빙수 잡숫고 기운들 내세요.